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경찰이 지난 17일 월요일 시카고 로저스 파크의 한 주류 판매점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시카고 리글리 필드 근처에서 3건의 납치 및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제인 화요일 밤 11시 30분경 사우스 캘리포니아 에비뉴와 필모어 에비뉴 사이에 위치한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도난당했다는 신고 접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시카고에 위치한 한울종합복지관에서 쿡카운티 재무국 마리아 파파스의 주최로 한인 커뮤니티 리더십 봉사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KBC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KBC 뉴스 구상공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월요일 시카고 로저스 파크의 한 주류 판매점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사진을 시카고 경찰이 공개하며 수배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66세의 살림 카모로 강도와 맞서 싸우다가 가슴에 총을 맞고 안타깝게 사망했는데요. 시카고 경찰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당시 카메라에 포착된 사진을 이용해 공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살해된 피해 남성은 30년 전 이라크에서 시카고로 이주했으며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사고를 당해 주변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시카고 리글리 필드 근처에서 3건의 납치 및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시카고 리글리 필드 인근에서 3건의 납치 및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3건의 사건 모두 용의자들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소지품을 빼앗은 후 풀어줬다고 전해졌습니다. 세 사건 모두 웨스트 클라카와 웨스트 에디슨가에서 자정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3건의 강도 사건 중 한 건에서 용의자가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우면서 피해자에게 총을 겨눴지만 피해자들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들이 25세에서 32세 사이에 흑인 남성 3명으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사람은 경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I-80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55번 주간 고속도로 위에서 세미트럭 두 대 간 추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여파로 전 차선이 5시간 넘게 통제돼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30분경 한 세미트럭이 갓길에 정차 중이던 다른 세미트럭을 치는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두 트럭에 실려있던 물과 콩들이 전 차선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차된 세미트럭 운전자는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도로 위로 쏟아진 사고 잔해물 등을 청소하기 위해 오전 10시 30분경까지 일대 도로가 전면 통제돼 출근길 운전자들의 불편을 빚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인근 소방서에서는 구급차를 도난당했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인 화요일 밤 11시 30분경 사우스 캘리포니아 에비뉴와 필모어 에비뉴 사이에 위치한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도난당했다는 신고 접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난당한 구급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2600 사우스 월코 스트릿에서 회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구급차 안에 있는 물건 중 특별히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으며 외관에 약간의 흠집만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현재 아무도 구금되지 않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계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경 라베르뉴 7000 블록에서 한 무리의 강도들이 주택 차고에 있던 차량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코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차고에서 차량의 시동이 걸리는 소리를 듣고 차고로 나섰고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앉아 차량을 도난하려던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범죄 현장을 들킨 용의자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던 다른 SUV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의자들은 당시 총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피해자는 용의자들이 달아나는 순간 세 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다며 현장에서 목격된 차량 중 하나가 은색의 SUV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있는 사람은 911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튀어봤자 배 아니라고. 입에 내가 가지게 씨. 주무! 식사는 하루에 두 번, 화장실은 하루 한 번. 너희들이 잔대가리 굴려서 빠져나가 봤자 배 아니다. 조용히 좀 가자. 여기 한국 가고 싶은 생각 있어? 니들도 배 운전할 수 있지. 다 뒤져 이 새끼들아! 오늘은 치킨 먹는 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시플라자 내 두레 치킨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치킨은 물론 수프림, 매콤한 마초마 치킨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조 핫도그, 두레 치킨 콘도그에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런치 위에 부드러운 치즈소까지 핫치토, 프렌치프라이, 치즈, 소시지, 콘도그 등 인기 핫도그들을 지금 맛보세요. 8901 롤스 미러키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 전화 847-581-1838 두레치킨.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 마을 식당에서 한국의 우수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경남 우수 특산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카고 최대 특산품 매장입니다. 한국의 농수산물만 고집하여 만든 고향의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판매되는 경남 특산품 가운데 가장 핫한 품목으로 김해 장군차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와 깔끔한 위생 그리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김해 장군차 김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까지 책임질 맛 좋은 김치를 지금 바로 우리 마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친구처럼 친절한 이웃처럼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브로커 벼댄원어 공인중개사 임종렬입니다. 부동산 중에서 콘도 타운하우스 아파트 건물 상가 사업차 매매 임대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팅과 매물을 보유하고 집 구매에서 크로징과 부동산 관리까지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군, 안전한 환경, 상담부터 계약 마무리까지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임종렬을 만나시면 집 사시는 게, 파시는 게 걱정인 분들께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결과와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임종렬을 찾아주십시오.
문의전화 847-208-2340, 847-208-2340. Almost 그룹은 이름 그대로 최상의 서비스만 추구하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오피스는 윌링과 네이퍼빌에 위치하며 시카고 전 지역에 주택, 상업용 건물, 사업체 매매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부동산 그룹은 최상의 서비스와 부동산 전문 지식,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고객의 신뢰와 추천을 받는 부동산. 여러분과 함께할 언머스트 부동산입니다. 다운타운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일리노이 카펫 카텐. 다양한 색상과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하드우드 플로어, 카펫, 럭, 카텐, 블라인드, 쉐이드, 타일 등 35년 전통과 노하우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실한 워런티, 2만 스퀘어피트의 카펫과 최다 스탁 보유, 1000개 디자인의 에어리얼 럭, 그리고 최저가 보장. www.illinoiscarpetdrapery.com을 방문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지금껏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지금도 늘 걱정이 많으신 당신을 가슴으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당신이 받으실 차례입니다. 따뜻한 돌봄과 사랑의 공간이 있는 나이스 요양원에는 당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중서부에서 가장 큰 한국부를 운영하는 나이스 요양원, 한국부 담당 조현숙이 모십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시카고에 위치한 한울종합복지관에서 쿡카운티 재무국 마리아 파파스의 주최로 한인 커뮤니티 리더십 봉사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총 12명의 자랑스러운 한인들이 수상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진우 PD가 전합니다. 쿡카운티는 52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며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구 중 하나입니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성실한 납세자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온 한인들을 위해 매년 한인 커뮤니티 리더십 봉사상 시상식을 주최해 왔는데요. 올해도 역시 경제와 사회, 교육, 노인 건강 등 7개 분야에 걸쳐 한인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현장에는 현재까지 최장 연임으로 당선돼 임기를 이어오고 있는 쿡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이 시상자로 직접 현장을 찾은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하루하루를 새롭고 의미있게 보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열린 시상식에서는 경제 분야의 다양한 한인 비영리 기관을 위한 자선 모금 후원에 앞장섰던 찰스 리 한인의 재무이사를 비롯해 저소득층 노인과 연장자를 위한 미용 자원 봉사에 적극적이었던 이사벨라 리 씨가 수상했고 리더십 부분에는 시카고 한인 세탁협회가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 건강 분야에 레이큐 싱싱대학교 유재호 교감, 문화예술 분야의 정우성 단소 연구자 등 모두 12명의 한인이 올해 쿡카운티 한인 봉사상 수상자에 올랐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모두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열린 쿡카운티 재무국 주최 한인 봉사상 시상식과 관련해
더 자세한 소식은 내일 뉴스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마트에서 장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효기간이죠. 그런데 제각각인 날짜 표기법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베스트 비포, 유즈 바이, 셀 바이, 이 쓰이는 용어도 참 다양한데요. 각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소형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식품의 유통기간을 확인할 때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고민할 때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텐데요. 식품 제조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날짜를 표기하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날짜 표기법 중 베스트 비포는 식품의 맛과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표기된 날짜가 지났더라도 사실 섭취는 가능한 겁니다. 시리얼, 파스타, 통조림과 같은 상할 염려가 별로 없는 제품들에 사용합니다. Use by는 식품의 안전한 사용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기된 날짜까지는 꼭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Sell by 날짜는 식품 판매를 위한 진열이 가능한 시기를 가리키는데요. 제품의 유효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조사마다 이렇게 다른 날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정부에서 유효기간에 관한 표기를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제조식의 유효기간 표기는 규제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식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이 자발적으로 날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혼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하는데요. 표준화되지 않은 표기법 때문에 불필요한 음식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의 90% 이상이 유효기간 라벨을 잘못 이해해서 아까운 음식을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무부는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연간 $1,500에 달하는 음식이 개봉되지도 않고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안전 및 영양센터 수잔 메인 소장은 대부분의 식품 날짜 라벨은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며 표시된 날짜가 지나도 맛과 식감 등 품질이 떨어질 뿐 섭취에도 바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에만 의존하지 말고 음식의 농도나 질감 같은 상태와 냄새를 확인해 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제각각의 식품 날짜 표기, 낭비되는 식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의 확실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요? KBC 뉴스 이소영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이 지난 18일 힙합 가수 카니에 웨스트를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족은 카니에 웨스트가 플로이드의 사망 원인을 놓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과다 복용설을 주장했다며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명예훼손을 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전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최근 핫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플로이드가 펜타닐 과다 복용과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의 강압적인 제압으로 인해 목이 짓눌려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로 이 사건 후 전국적으로 인종차별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었습니다. Welcome back to K-Culture Time.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e announcement that Big Hits has made. They have announced that all 7 members of BTS will be serving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For more information, stay tuned for Amy Vijay coming up next.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KBC News. My name is Amy Vijay with your Korean Hot News.
On Monday, October 17th, 2022, Big Hit Entertainment announced that BTS will be serving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South Korea requires that all able-bodied men are required to serve in the army for 18 months by the time that they are 28 years old. Due to the rising popularity of K-pop, South Korea's parliament passed a bill in 2020, allowing pop stars, specifically those who excel in popular culture and art, to defer their service until they are 30 years old. BTS's oldest member, Jin, will be turning 30 years old this year. He is required to go. Big Hit had said, group member Jin will initiate the process as soon as his schedule for his solo release is concluded at the end of October. He will then follow the enlistment procedure of the Korean government. Other members of the group plan to carry out their military service based on their own individual plans. Big Hit says that BTS plans to come back together as a group around 2025, when all the members are done completing their service. While serving in the military, it is said that BTS might still be able to perform overseas, yet this is not confirmed. We will all continue to support them no matter how far they are. We'll be waiting for them to come back and can't wait for the new things that they will bring with us when they return. Thank you once again for tuning in to KBC News. My name is Amy Vijay with your Korean Hot News. Until next time, bye! 너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 여전한 소년이 있어 My moment is yet to come, yet to come 당신을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이 무엇일까 My is yet to come 모두가 yeah. 숨죽인 밤 우린 발을 멈추지 않아 Yet to come We're gonna touch the sky for the day we die The best yet to so how's it come? Call me the best Cause I just wanna see the best 눈부시게 지나온 기억들 속에 참 아름답게 Yeah the past was honestly the best All my best work comes next Maybe seeing it even more 그날을 향해 또 제공 3일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20일 목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기온 41도가 예상됩니다. 21일 금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 53도가 예상됩니다. 22일 토요일 역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1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오늘은 치킨 먹는 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시플라자 내 두레 치킨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치킨은 물론 수프림, 매콤한 마초마 치킨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조 핫도그, 두레 치킨 콘도그에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런치 위에 부드러운 치즈 속까지 핫치토, 프렌치프라이, 치즈, 소시지, 콘도그 등 인기 핫도그들을 지금 맛보세요. 8901 롤스 미러키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 전화 847-581-1838 두레치킨 내가 얘기했지. 키워봤자 배 아니라고. 입에 내가 가지게 씨. 주무! 식사는 하루에 두 번, 화장실은 하루 한 번.
너희들이 잔대가리 굴려서 빠져나가봤자 배 아니다. 조용히 좀 가자. 여기 한국 가고 싶은 생각 있어? 니들도 배 운전할 수 있지. 다 뒤져 이 새끼들아!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 마을 식당에서 한국의 우수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경남 우수 특산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카고 최대 특산품 매장입니다. 한국의 농수산물만 고집하여 만든 고향의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판매되는 경남 특산품 가운데 가장 핫한 품목으로 김해 장군차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와 깔끔한 위생, 그리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김해 장군차 김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까지 책임질 맛 좋은 김치를 지금 바로 우리 마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언머스트 그룹은 이름 그대로 최상의 서비스만 추구하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오피스는 윌링과 네이퍼빌에 위치하며 시카고 전 지역의 주택, 상업용 건물, 사업체 매매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부동산 그룹은 최상의 서비스와 부동산 전문 지식,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고객의 신뢰와 추천을 받는 부동산. 여러분과 함께할 앞모스트 부동산입니다. 다운타운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일리노이 카펫 카텐. 다양한 색상과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하드우드 플로어, 카펫, 럭, 카펜, 블라인드, 쉐이드, 타일 등 35년 전통과 노하우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실한 워런티, 2만 스퀘어피트의 카펫과 최다 스탁 보유, 1000개 디자인의 에어리얼 럭, 그리고 최저가 보장, www.illinoiscarpetdrapery.com을 방문해 보세요. 오늘은 치킨 먹는 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치킨은 물론 수프림, 매콤한 마초마 치킨 등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조 핫도그 두레치킨 콘도그에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런치 위에 부드러운 치즈소까지 핫치토, 프렌치프라이, 치즈, 소시지, 콘도그 등 인기 핫도그들을 지금 맛보세요. 8901 롤스 미러키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 전화 847-581-1838. 두레치킨. 내가 얘기했지. 튀어봤자 배 아니라고. 입에 내가 가진 게 씨. 주무! 식사는 하루에 두 번, 화장실은 하루 한 번. 너희들이 잔대가리 굴려서 빠져나가봤자 배 아니다.
조용히 좀 가자. 여기 한국 가고 싶은 생각 있어? 니들도 배 운전할 수 있지. 다 뒤져 있어!